이번 시간에는 컴포넌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유저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조작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뭐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도 하고, 예, 통상 컨트롤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jQuery 홈페이지로 제가 이동을 했는데요. jQuery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jQuery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컴포넌트는 이 버튼이죠.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자, 버튼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버튼이고, 버튼을 어떻게 코딩해서 이런 버튼들을 만들 수 있는지, 버튼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리스트 뷰, 우리가 저번 시간 동영상에서 예제를 살펴봤던 뭐 카운트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이렇게 달리는, 뭐 댓글이 몇개 달렸다,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그런 형식의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폼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 보면 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 어떠한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의 리스트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텍스트 필드나 텍스트 에어리어나 아니면 뭐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은 이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좀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그 폼들을 jQuery 모바일로 컨버팅을 해서 변환을 시키면 모바일에 최적화된, 보시는 것처럼 이런 UI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여기에 제가 컴포넌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단한 설명들을 이렇게 기술해 놨으니까요. 요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컴포넌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각각의 수업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나타나는 컴포넌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다한 번씩은 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